Girl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갑자기 겨울이야. 개추워. 옆구리 실을 틈 없이 패딩 찾게 되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가성비 10만원대 덕다운 패딩 실물 궁금템들을 모아봤습니다. 자, 그럼 제가 골라온 쇼패딩들 보러 가실까요? 오! Stalkers. 첫 번째는 커버넛의 RDS 시빅 숏 푸퍼입니다. 무난하면서도 깔끔한 기본템을 찾으신다면 요거 추천! 나일론 백으로 매끈 부드러운 터치감에 다운백 두 겹을 사용하여 털 빠짐 걱정도 덜하되 적당한 부피감에 가벼운 무게감, 패딩 섹션이 기본적으로 나뉘는 스타일로 커버넛 로고도 엄청 작게 들어가줘서 무난 기본템 느낌으로 입기 좋겠더라고요. 루즈한 실루엣에 적당한 기장감이며 사이즈가 스몰부터 2XL까지 다양하게 나와서 좋았고 우먼 사이즈도 나와서 커플용으로 얘들아 예쁜 연애해! 밑단 내부에 스트링 스토퍼로 실루엣 조절도 가능하고 소매에는 적당한 조임의 밴딩에 벨크로로 사이즈 조절도 가능합니다. 양쪽으로 지퍼 처리된 포켓, 추운 날 손이 긁히지 않도록 얇은 지퍼 활용해준 거 센스 있었어. 안쪽으로 지퍼 포켓 하나 있어서 중요한 물건은 가슴팍에. 전체적으로 유행 안 타고 무난 템으로 추천드리기 좋겠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누굽니까? 철판 깔고 할인 쿠폰 받아왔지. 여러분들께서는 현명한 소비하시길 바랄게요. 총 8가지 컬러웨이로 다양하게 나와줬는데 블랙은 역시 휘뚤말뚤 무난 템으로 좋지만 패딩은 은근 그레이 컬러도 활용도 좋아서 추천드려보겠습니다. 블랙은 진짜 아무데나 걸쳐도 맞는 캐주얼한 데님 룩에 얹어주면 되는 거지. 교복에도 깔끔한데 얘들아 미안해, 내가 교복이 없어. 정말 무난한 기본템 느낌인 만큼 면 팬츠, 카고 팬츠와 니트 이런 거에 매칭해주셔도 예쁘잖아. 블랙 아니어도 얼마나 예뻐.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니폼 브릿지의 리버시블 라이트 다운 파카입니다. 아실 분들은 아시죠? 제가 환장하는 게 뭐예요? 리버시블 1타 쌍피. 한쪽은 나일론 백으로 매끈매끈 부드러운 터치감에 반대쪽 부분도 나일론 백 매끈 부드러운데 광택감이 묘하게 매트한 듯 돌아줘요. 산티나는 광택감 아니라 적당히 포인트 되는 적당히 빠방한 스타일의 무게감도 가볍고 한쪽 면은 섹션이 기본인 것 같지만 사갈짝 틀어서 나뉘어진 스타일이 좀 색다르더라고요. 뒤집으면 섹션이 나누어지지 않는 스타일로 광택감으로만 포인트 될 수 있게 겉면은 주머니 절개선에 맞춰서 깔끔하게 들어가지고 뒤집으면 플랫 포켓으로 아예 분위기 다른 스타일이라 오히려 좋아. 좀 제대로 된 1타 쌍피 맛인 거지. 전체적으로 루즈한 실루엣에 기장감도 딱 적당하고 밑단 스트링으로 실루엣 조절도 가능, 소매 라인에 밴딩도 적당하게 쫀쫀했습니다. 총 4가지 컬러웨이로 그레이도 무난하게 입기 좋은 컬러고 블루인 듯 네이비인 듯 오묘한 요 네이비라는 컬러감이 참 예쁘더라고요. 요 컬러웨이가 예뻤던 이유는 스트링 스토퍼 컬러가 오렌지인 거야. 요 작은 디테일에 넌 내 거다. 크림 컬러 팬츠에 요 네이비 컬러웨이 매칭하면 겨울 시즌에도 밝은 컬러웨이 예쁠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캡! 요런 거 하나만 추가해줘서 뒤집어 입어도 예뻐. 그레이 컬러웨이는 조금 더 과감한 컬러웨이를 이너로 입어줘도 힙 캐주얼 활용도 좋을 듯 합니다.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다음은 후드후드의 하이넥 헤비 덕다운 쇼패딩입니다. 생각보다 너무 괜찮았던 패딩? 후드 달린 패딩 하나 사고 싶었거든. 나일론 백으로 매끈하고 부드러운 터치감에 적당히 빠방하면서 입었을 때 적당히 가벼운 느낌이었어요. 섹션이 네모네모하게 나뉘어져 있어서 또 요게 포인트가 되어주고 여유로운 실루엣에 적당한 기장감, 편하게 걸쳐 입기 좋았습니다. 밑단에는 스트링 스토퍼로 실루엣 조절 가능하고 소매의 밴딩은 여유로운 조임에 안으로 깔끔하게 들어가졌고요. 요 패딩은 수납력이 진짜 좋아. 앞쪽 두 포켓은 사이드로도 위로도 수납이 가능하고 안쪽으로도 스냅 포켓 처리된 3개의 포켓들. 안쪽으로 이렇게 크게 들어간 포켓이 있는 애들은 핫팩 넣어두잖아? 센스 있는 남친, 여친 될 수 있는 거지. 아니 없어요. 왼쪽 가슴에 배색 처리된 곳에도 지퍼 포켓이 있는데 로고랑 지퍼 모양 이런 것 때문에 스포티한 무드도 물씬 느껴지는 패딩이에요. 후드에는 패디드 된 턱 디테일까지 들어가 있어서 후드 썼을 때 폭신폭신 극락에다가 얼굴을 완전 감싸줘서 아늑하고 바람도 차단해줍니다. 적당히 고프코어 스포티한 무드를 내주면서도 일상 속에 잘 녹아날 느낌? 내가 하나 딱 찾고 있었던 느낌이야. 세 가지 컬러웨이로 블랙은 무난하게 활용하기 좋을 것 같고 크림 라이트 그레이는 밝은 느낌이라 화사한 겨울 패딩으로 좋을 것 같네요. 블랙은 살짝 힙한 디테일이 들어가준 팬츠 하나에 컬러풀한 니트 하나면 코디 끝. 크림 컬러는 베이지 톤으로 코디해주면 따뜻한 톤인데 어라? 힙하고 오묘한 매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다음은 르마드의 나일론 덕다운 패딩입니다. 뭔가 살짝 디자인적으로 풍기는 분위기가 색다른 패딩도 하나 추천드리고 싶었거든. 나일론 백으로 매끄러우면서 부드러운 터치감이고 어느 정도 빠방한 편에 적당한 무게감. 패딩 섹션이 뭔가 디자인적으로 포인트가 되는 느낌인데 가슴팍 쪽으로도 소매 쪽으로도. 하지만 이 섹션감이 너무 부담스럽거나 너무 힙하지 않은 그냥 뭔가 적당해. 적당한 기장감에 살짝 오버한 실루엣으로 입으면 이거 억강 만들어줘서 요거 찾는 분들 계실 것 같더라. 밑단 스태닝으로 실루엣 조절도 가능하고 소매 쪽 밴딩도 적당히 쫀쫀했습니다. 요 패딩이 또 좋았던 점은 넥라인이 아주 높게 올라오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목도리를 매신다거나 혹은 후드 레이어링 하시는 분들, 그런 스타일링 좋아하시는 분들은 선호할 것 같네요. 양쪽 절개 라인에 따라 지퍼 처리된 포켓이 양쪽으로 들어가지고 안쪽에도 한 개의 이너 포켓 있습니다. 디자인적으로 살짝 유니크 힙하되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선으로 유니크한 패딩 하나 찾고 계신다면 추천드릴게요. 세 가지 컬러웨이로 무난한 블랙 컬러도 절개 덕분에 심심하지 않고 그린 패딩이 있는 거야. 겨울에 대부분 패딩들 블랙 입잖아? 그 속에서 관종이 될 수 있는 거지. 자기야 나 여기 있어. 살짝의 절개 포인트로 워싱 데님에 입어줘도 예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그리고 컬러 포인트가 되는 그린 패딩은 이왕 힙하게 코디해줘도 좋을 것 같아서 올블랙에 약간 포인트로 싹! 저희 모델 넬 피팅 한번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인더스트의 하이글로시 덕다운 패딩 자켓입니다. 유광 패딩 하나 탐날 때 다들 있지 않어? 요거 가격도 좀 괜찮더라고. 나일론 백으로 매끈하면서 살짝 쫀득한 터치감에 꽈그장? 그런 느낌으로 만지는 맛이 있어. 글로시한 유광 패딩인데 산티나는 광택감이 아니라 텍스처감 같은 게 느껴지면서 매력적이더라고. 유광이 좀 부담스러운 분들은 무광 버전도 있어서 참고하시면 되지만 저는 이왕 입을 거면 요건 유광으로. 어느 정도 빠방한 부피감에 적당한 무게감이고 패딩 섹션은 무난하게 다니는 스타일입니다. 살짝 루즈하면서 적당하게 떨어지는 기장감. 밑단 스태링으로 실루엣 조절도 가능하고 소매 부분에 밴딩도 들어갔는데 스냅 버튼으로 좀 더 조일 수도 있어요. 양쪽으로 지퍼 처리된 포켓 있고 안쪽으로 스냅 버튼 포켓까지. 사실 패딩까지 입어야 될 진짜 추운 날에는 멋부리기 힘든데 요 유광 때문에 스웩. 총 4가지 컬러웨이로 아무래도 유광은 블랙이 가장 쉽겠지만 저는 이 버건디 컬러웨이 힙하니 마음에 들었어요. 블랙 컬러는 아무래도 유광 때문에 무난하게 어둡게 코디를 해주셔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버건디 컬러는 이왕 입을 거 후드에 막 힙한 비니룩 딱 떠오르더라고. 뭔가 다가가기 조금 힘든 느낌을 주지만 뭐 어때? 패션은 자기 만족! 저희 모델 넬 피팅 한번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만원대 덕다운 패딩 제 장바구니 속 제품들을 실제로 리뷰를 해봤는데요. 오락가락 추워지는 날씨에 미리 패딩 하나 장만해서 뜨뜻하게 보내세요. 여름에 감기 걸려도 슬픈데 겨울엔 더 슬퍼.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 따뜻하시라고 오늘 추천드린 전 제품 이벤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따뜻하면 그걸로 돼.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제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는 어느 정도 가격대 있는 패딩들도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아 맞다. 또 이렇게 조명 앞에 서 있으니까 덥네.